안녕하세요. 키스더레이스 레이입니다. 오늘은 꽃다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필요한 재료는 2호 낚싯줄, 벚꽃 믹스 비즈. 근데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좋긴 한데 랜덤으로 들어있어서 믹스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다섯 컬러가 개별로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드롭비즈 201번, 극소비즈 158번, 평집게 2개, 오벌 점프링 9개, 2.5mm 골드볼 31개, 3mm 점프링 42개, 그리고 트리거 클래스 소 사이즈 1개, 원형 퀄리티 택 1개, 그리고 꼬리체인 1개입니다. 우선 낚싯줄을 30cm 정도 잘라주시고요. 8꽃잎 꽃 한 송이부터 만들어 볼게요. 반으로 접어서 한쪽 줄에 같은 컬러로 8알 골라서 쭉 끼워주시고요. 마지막 끼운 비즈에 다른 줄로 끼우셔서 교차를 해줍니다. 그리고 양쪽 줄 끝 맞춰 잡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고요. 그 다음 꽃심이 될 골드볼 하나 집어서 다시 한쪽 줄에 끼우시고 다른 줄로 교차를 해줍니다. 다시 쭉 내려주세요. 이렇게요. 그리고 골드볼을 꽃잎 중심 쪽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맞은편 꽃잎 자리인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비즈에 양쪽 줄 교차하여 끼워주세요. 이때 줄이 엉키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. 방향이 막 아래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교차하셨으면 한쪽 줄은 비즈 3칸 이동하여서 되돌아와 주시고요. 다른 쪽 줄은 반대편 방향으로 4칸 되돌아오신 후에 서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작업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끼우시면 편하니까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기가 처음 교차했던 그 비즈고요. 그 옆으로 이렇게 매듭이 생기는 거예요. 만났으면 두 번 묶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튼튼하게 반대편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서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이게 한 송이로 마무리되는 거라서 어느 한쪽이 더 많게 통과된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. 그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. 여기서 두 번 묶어서 마무리를 하시고 매듭을 숨기기 위해서 옆쪽 비즈에 한 번 더 통과를 해주시고요.
이게 매듭을 숨기는 것도 있지만 매듭 옆에서 바짝 잘라주시면 이게 풀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. 나머지 줄도 매듭 옆쪽 비즈에 한 칸 정도 끼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비즈 끝부분에 맞춰서 바짝 잘라주세요. 이 8꽃잎 비즈꽃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인 꽃다발 반지 만드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그 영상도 같이 참고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꽃 한 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꽃을 색상별로 만들어 주시는데 제일 진한 핑크만 11송이 작업해 주시고 나머지 4가지 색상은 5송이씩, 여기 한 송이는 꼬리 체인에 연결해 줄 꽃송이입니다. 점프링 하나 집으시고 평집게로 양 옆쪽 방향이 아닌 위아래로 벌려 주시고요. 진핑크 꽃송이 하나 잡고 잘 들어가는 비즈에 끼워주세요. 이게 낚싯줄이 두 번씩 통과된 데다가 매듭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. 한쪽이라도 안 들어가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. 꼭 반대편 비즈에도 점프링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. 양쪽에 다 점프링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한쪽에 오벌 점프링을 연결을 하시고 점프링 닫아주세요. 닫으실 때는 아까 벌리신 방향에서 그대로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꼬리 체인을 연결해주세요. 이렇게 꼬리 체인이 연결된 상태이고요. 이쪽 방향으로 꽃들을 쭉 연결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오벌 점프링 쪽으로 다시 진핑크 꽃송이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점프링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양쪽으로 다 끼워주세요. 그리고 한쪽은 오벌 점프링 쪽에 연결을 해주시고요. 다른 쪽은 오벌링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진핑크 꽃 10송이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10송이를 다 연결을 한 상태이고요. 마지막 꽃송이 점프링에 마감을 위한 클래스프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
이제 한번 착용해 볼까요? 이 상태로도 심플하게 예쁘죠? 이제 꼬리 체인 끝부분에 콧송이를 하나 달아줄게요. 그리고 꽃 한 송이만 달아놓으면 좀 허전하니까 퀄리티 택도 같이 달아줄게요. 귀엽죠? 이제 이 기본 상태에서 꽃송이들을 더 소담스럽게 달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부터 이렇게 한 덩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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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총 다섯 덩어리로 꽃송이들을 달아줄 거예요. 진핑크를 제외한 네 가지 색상 꽃들을 가지고 옵니다. 다 비슷한 톤이지만 어떻게 배열을 할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. 저는 이렇게 화이트 톤 하나, 연핑크 톤 하나 이렇게 세트로 양쪽을 배치를 하고 싶어요. 점프링 하나 집어서 콧송이에 연결을 해줍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오버링 한쪽 면에 연결을 해줍니다. 점프링 닫아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 꽃송이도 점프링 끼우시고 방금 오버링에 연결한 콧송이 바로 옆에 달아주세요. 오버링 한쪽 면에 콧송이 두 개씩 연결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맞은편에도 두 송이 똑같이 달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꽃다발 한 묶음 완성이 되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꽃 뭉치는 여기 아니고 한 칸 건너뛰고 이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같은 방법으로 오버링에 두 송이씩 아래 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꽃다발 두 묶음이 완성이 된 상태이고요. 그 다음 꽃다발은 여기 건너뛰시고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꽃다발 다섯 묶음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
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꽃봉오리를 몇 개 달아줄게요. 점프링 하나 집으셔서 드롭비즈 하나를 끼우시고 158 극소비즈도 옆에 하나만 끼워주세요. 이거는 끼우고 싶은 자리에 끼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랜덤으로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여기 꽃 끝부분에다 하나 끼울게요.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점프링에 드롭비즈 하나, 극소비즈 하나를 끼워주시고요. 이번에는 꽃뭉치 중간쯤에 하나 달아줄게요.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달아주시면 되는데 각 꽃뭉치 끝부분에 하나를 중간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꼬리 체인 쪽 한 송이 꽃 옆에도 봉우리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죠? 드디어 완성입니다. 한번 착용해 볼까요? 이건 벚꽃 느낌의 색 조합이고 이건 알록달록한 색감들로 작업한 꽃다발 팔찌인데 이렇게 원하시는 색 조합으로 다양한 컨셉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꼬리 체인 없이 그냥 손목 사이즈에 맞게 클래스프 달아준 거고요. 선물용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사이즈 조절이 쉽도록 꼬리 체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봄이 기다려지는 벚꽃 느낌의 팔찌예요. 꽃놀이 갈 때 착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죠? 여기에 선류화 느낌의 꽃다발 팔찌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이번에는 미스김 라일락 꽃다발 팔찌도 착용을 해볼게요. 지난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꽃다발 반지도 세트로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